스타일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먼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자가 되어서 우리 멤버들에게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늘 무대의 포인트는? 오늘 무대의 포인트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녹일 발라드도 준비했고요. 신나는 정말 댄스곡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위클리 빠지게 되는 그런 그룹의 매력은? 위클리의 귀여운 와, 가와이네. 그러면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에 빠지게 되는 우리 소희 지안 씨의 심쿵 포즈, 표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분 저희 조아가 저희의 매력이 귀여움이라고 했으니까 네. 최대한 열심히 한번 보여주세요. 해볼게요. 같이 할까요? 네. 아, 그러겠다. 좋아요. 1, 2, 3. 좋네요. 네, 이번에 일본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산 것은? 처음으로 호랑이자 마지막으로 동키호테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동키호테 너무 좋죠. 혹시 제일 잘 샀다 싶은 게 있나요? 잘 샀다. 제리. 다 잘 샀다. 잘 샀다. 유명한 소비였다. 좋다 좋다. 저는 아주. 있어요. 뭐죠? 헬로키티 지퍼백을 샀어요. 아, 잘 샀네. 저는 네. 프로미 지퍼백 샀습니다. 진짜요? 아, 둘이 세트로 샀구나. 말차 초콜릿을 샀습니다. 오! 저기 좋아하는요? 저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일본에 올 때마다 사는 레몬 젤리입니다. 오!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약간 위클리 분들 지금 살짝 먹을 거 좋아하시는 게 다 탈론한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야키니쿠 먹기. 오! 좋은데. 저는 무대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요. 저도 무대에 오르고 싶은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위클리로서 앞으로 일본에 데일 일본에 있는 팬분들과 가장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콘서트! 팬미팅! 맞아. 우리 일본 데일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위클리 그리고 K스타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친구 위클리 위클리 됐다. 바이바이.